자, 여기가 현지인들이 거의 막차로 오는 데입니까? 맥주 드실 때? 2차죠, 2차. 2차? 2차 거의 이제 맥주집인데 메뉴판 좀 주실래요? 현지인 추천으로는 너 같으면 어떻게 시켰을 것 같아? 일단 말은 안 주세요. 아니야, 돌편 3개 주세요가 끝이었어. 안주는 여기 보시면 여기 찍혀 있잖아요. 과일 같은 게 현지인들 기준으로는 32,000원이 엄청 비싼 거래요. 네. 나오면은 이제 밥을 해. 요 이제 노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도권에서 노가리 시키면 이빨이 거의 안 좋은 사람들 못 먹거든. 여기 촉촉 노가리라고 그래갖고 부드러워. 근데 취했냐? 119 좀 불러줘. 좀 자고 와, 피곤하면. 방해하지 마. 이 친구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4차째예요. 기분 좋아하는데. 기분 좋아. 오랜만에 보고 나 이해한다? 돈가스가 등심 플러스 치즈 돈가스인데 25,000원이요. 이것도 나오면 한번 보라고. 가격이 굉장히 싸답니다. 생맥주. 싼 게 아니에요. 싼 게 아닌데. 아, 왜 이 가격인지 알아. 아, 우리는 어차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은 시켰냐? 500잔. 4,000원. 500 한 잔에 4,000원. 여기는 여서동 이제 중심 센터에 있습니다. 메인 골목에서 한 블럭 떨어진 데 있으니까 미스터 세븐 찾아갖고 오시면 돼요. 이게 생각을 못한 게 장미가 이제 여기 맥주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어디 이제 가면은 우리도 어디 여행지 가면 돈을 좀 먹는 데 많이 쓰는 스타일이잖아. 식기로 엄청 써버리는 스타일이니까 마지막에 배가 부른데도 비싼 데를 가. 마지막 막차까지 좀 이제 비싼 데를 가불면 사실 거기서 안주 먹지도 않거든. 현지 왔을 때 그래도 이제 좀 시원하게 여름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데를 하나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갖고. 너무 또 더웠어요 거기가. 음식은 거기는 사실 봄, 가을, 겨울에 가야 제철이에요. 거기 서시장은 겨울이 가면 진짜 뒤져봅니다. 이따가 맥주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왜 여름에는 맥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그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맥주 잔 자체가 다르니까. 딴데도 그렇게 나와요? 딴데도 다 그래? 얼음 잔 다 나와요? 짝기 좀 줘라. 음주운전이 안 된다. 아니 좀 자고 오라가게 차에서 좀. 기름 아까. 친구 옛날에 별명이 정준호였거든. 아니 옛날 별명은 내가 개또라이였고 네가 상또라이. 김승현 자기 김승현 닮았다고 그랬는데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너무 닮아서 징그럽냐. 장모님 많이 사랑해. 그랬다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별명이요. 별명 시정. 그냥 계속 그려놔요 지금. 꽐라된 거 표시 좀 해줘요. 근데 술을 많이 먹었어. 오전에 두 병 먹고 소주 한 네 병 먹었어 지금. 이런 감성 보셨습니까? 이런 감성. 청양고추 2마리씩 안 주거든. 우리 위쪽은 이만큼씩 안 줘. 하나 더 주나 할까? 더. 하나 더 주나 그러면 더 준대요. 예, 청양고추 하나만 더 주세요. 네. 내가 들어오신 맛은 여수에서는 진짜 일단 나는 근데 오늘 간대 중에서 짜장탕 1번. 아니 넌 아니야. 너무 심해. 넌 짜장탕 1번이 아니야.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좀 이따 돈가스 나오면 1번 될 것 같아. 1번이야. 내가 봤을 때 여기 1번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뼈는 바삭튀겨가지고 씹어먹을 수 있고. 이게 얼마지? 2만원. 이거 2만원이면 진짜 싼 거예요. 이게 시내 가서 내가 사봤는데 한 마리 3천원, 4천원에. 어때요? 이 서울 깍쟁이님이 보시기에는 이 가격이 어떻게 마음에 괜찮은지. 말도 안 되죠. 고추 안 들어갔어, 고추 안 들어갔어. 베리네, 베리스. 제 친구 좀 애기 맛이야. 고추 좀 넣어요. 고추가 들어가야 돼. 서울에 있는 후배 놈이 한 번 와갖고 이거 먹더니 요술 나없어도 자주 와. 낚시하고 가고 막 그래. 올라가면서 이거 사가지고 차에서 휴게소 안 들리고 가면서 이걸 먹어. 옛날 추억 한번 꺼내봐요. 나는 건어물 중에 최고를 지포라고 쳐. 4만원에 한 5장 하는 거. 그거 먹어버리면은 건어물의 끝이야. 너가리 보고 놀란 가슴인데 돈가스 보고 더 놀랐더니 큰일 났네. 이거 얼마냐? 25,000원. 자 여러분 돈가스가 25,000원이라고 많이 의아해하셨죠? 손가락. 그 불신을 우리가 접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거 수도권에서 돈가스 시키잖아. 보통 술집 가서 2만원씩 하거든. 이런 거 하나 잘라갖고 나와. 얇은 거 치즈 한번 잘라줘? 어떻게 치질 것 같아? 나 가운데. 그러지? 그러지 우리 알아볼지. 범이 지금 오늘 일정 중에 가장 밝어. 장어탕 이런 거 아무리 맛있어도 와닿지가 않는 친구야. 안 와닿아. 이거 범이 앞에 내또줘라. 돈가스 안 시켜줬으면 가다가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올라갈 뻔했어. 돈가스 한번 먹어보자. 치즈부터 먹어. 치즈부터. 와. 여수의 연돈이구만. 여수의 연돈이요. 돈가스는 요거 야채랑 같이 해갖고 이렇게 찍어서 먹어야지. 야, 심지어 돈가스가 엄청 맛있다. 여기 예약도 되냐? 네, 오면 잘 있어요. 숙소를 저기 돌산 완전 안쪽에다 잡으시면은 좀 힘들어요, 오시기가. 시내권 잡으신 분들, 뭐, 봉산동이나 돌산 초입. 어둠도 쪽. 그쪽에 잡으신 분들이나 이제 오실 수 있지. 요즘에 이제 돌산 끝쪽에 펜션을 많이 지어놔가지고, 거기는 사실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 리조트 안에서 거의 이제 해결하셔야 되고, 너무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가 1티어입니다. 저기다 과일 나오면 엄청 나오라고. 과일도 푸짐한데, 심지어 과일들이 다 맛있어. 내가 과일집 가서 사고 싶어도 이런 과일을 못 살 정도로. 아. 뭔가 내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는데 자기 몫을 하려고 말씀으로. 내가 좀 오디오라도 좀 섞고 싶어갖고. 과일 난다, 과일 난다.
예전에 왔을 때 수박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장님 수박 좀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등을 줘보더라. 여기 아까 가성비가 아니다, 가심비 맛집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성비 맛집 맞는 것 같아요. 수박 먹어봐. 여기는 맛없는 과일이 없어. 포도도 맛있다. 과일이 맛없는 과일이 없어 이제. 이게 좀 수도권에 장사하잖아. 나도 좀 많이 퍼주는 스타일이잖아. 확실히 장사를 해보면 퍼주는 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나 봤을 때. 근데 거기다 이렇게 퀄리티까지 조합을면 장사 안 되면 그건 이제 뭐 실험 한번 해볼까? 뭔 실험? 포도까지 다 먹어봐. 아 사장님 포도도 맛있는데 좀 더 좀 안 돼요? 한번 해볼까? 포도가 맛있다고 칭찬을 하면은 엄청 더 줘버린대. 과연 더 줄까? 과연 줄지 안 줄지 몰라. 그걸 실험을 해보려고 빨리 포도를 다 먹어. 과일이 수박도 맛있고 다 맛있다. 요 세 개가 지금 75,000원짜. 그냥 가격이 여기서 더 비싸도 올 것 같아 사실. 진짜로 포도 필요하실까요? 사장님 포도가 너무 맛있는데 좀만 더 좀 안 돼요? 포도요? 한번 어르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보다 더한 놈이잖아. 그거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미션을 하는 거야. 여수는 이런 게 있다니까. 5분이라도 놀러 붙일래? 아 그래요? 아, 다 줬구만. 예. 알았어요. 포도가 마지막이어서 다 줬다고.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촬영지인데 우연찮게 이제 오자고 창민이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 데리고 왔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술을 먹는다? 여기가 1티어인 것 같아요 1티어. 그리고 일단 날씨가 또 더운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안주 자체들이 관광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 있다? 그래도 뭐 먹으면 여기를 매일 갈 것 같아. 요즘에 배달음식 시켜도 직원들끼리 한 15만원은 시켜야 조금 먹을만 하거든. 여기는 여서동이 있으니까 시내입니다 시내. 뭐 대리 불러서 뭐 돌산 안까지 들어간다 좀 힘들어요 사실. 주소를 검색하시고 얼만큼 걸리는지 보시고 꼭 오시고 배를 좀 부른 상태에서는 좀 비추천해요. 왜냐면은 요 친구 얘기하잖아. 주변에 친구들 여기 내려오면 1차로 여기로 온다고. 양이 적으신 분들은 1차로 오셔도 우리 와이프 같은 황여사 같은 경우는 1차로 여기 데리고 와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사실 이거 하나도 다 못 먹거든 다섯 명이 와도 우리 와이프도. PD가 지금 기분이 제일 좋아 가지고 돈가스가 너무 맛있다고 지금. 이거 가서 바로 프랜차이즈 만들 판이야. 저 노가리도 지금 사가자고 난리고. 여기는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런 거 채널에 영상 올리면 댓글 보면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냐? 아마 유튜브 역사상 이 집 소개한 집이 없을 거야. 아 그냥? 유튜브 최초네. 야 진짜 검색해보고 안 나오면 대박이다. 없어. 네가 전국 1등이야. 나 전국 1등. 네가 비록 구독자는 만 명도 안 되지만은 네가 전국 1등이다. 이게 최초로 한 거야 우리가. 이런 숨은 맛집을 또 우리 창민이 덕에 찾아냈네. 사실 이제 5678번 포차라든지 한일관이라든지 장흥탕이라든지 사실 많이 아는 집들이잖아. 너무 알려진 집들이어가지고 좀 그런 걸 원했거든. 좀 안 나온 집들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집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댓글에 그런 게 달려. 요수 현지인입니다. 저기 안 갑니다. 아, 속상하지 또 갔는데 이런 거는 리뷰를 하면은 손님이 확 늘긴 하더라고. 지금 만약에 요 사람들이 네가 영상 올리면 아 이 집은 진짜 찐이다. 여수 사람들이 댓글이 많이 달릴 수 있어. 과일이 진짜 너무 달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니까 여기는 꼭 와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여기는 제가 진짜로 강력 추천하는 맛집이다.